시장에서 제일 그 관심 있는 거는 이런 거죠. 물가 상승이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도 그랬고, 특히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물가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낮은 게늘 문제였거든요. 디플레이션이. 그래서, 맞습니다. FRB도 통화정책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물가 목표제를 쓰겠다. 평균 물가 목표제.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평균적으로 괜찮으면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시장에서 의구심은 이게 진짜로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지속될 것인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양론이 있는 거거든요. 상무님은 어느 쪽으로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저께 또 뉴스에서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그 고위 그 경제보좌관이었던 제이슨 펄만 그 하버드대 교수는 이제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그래요. 연설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듣지 않았다. 이런. 그러면서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자기는 동조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또 한번 봐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섯 가지 이유가 뭔지, 그러시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한 이유를 한 다섯 가지를 들었어요. 전방위 물가가 상승이 아니고 일부분에 국한한다. 예를 들면은, 이때까지, 렌트카, 뭐 중고차 맞습니다. 이런 거. 중고차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상승했던 것들도 지금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안정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그런 했고요. 조짐이 있죠. 그러니까 네. 렌트카 비용이나 중고차 비용이 지난주부터는 조금 꺾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임금 상승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다. 그래서 이 도표를 갖다가 다섯 개를 다 사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장기 물가 상승률이 적정 수준 범위 내에 존재한다. 이거는 다 서베이나 아니면은 예측치를 근거로 이렇게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들, 선진국도 일본이나 아니면 여타 그 유럽의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서, 지난 30년간 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대부분 2% 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연준의 그 생각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주식시장은 올라갔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달러도 사실은 굉장히 좀 완화 이렇게 달러 인덱스 자체가 완화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양이 나타났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말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벤 버냉키 시절에 2013년도에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13년 말인가? 2013년 초인가 테이퍼링을 했어요. 혹시 그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네. 납니다. 그 당시에 이뭐 주가나 아니면 달러나 금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미국은 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 그렇죠.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어떤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양적 완화를 크게 해서 돈을 갖다가 수혜를 입었잖아요. 유동성을 크게 이렇게 그렇죠. 했으니까 그걸 많이 썼었거든요. 흥청망청 그렇게 됐으면은 아주 좋았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걷어들일 때는 다른 나라가 힘들어한다는 걸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이머징이 어렵죠, 이머징. 예,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경기가 좀 이제 민감한 국가들, 또 수출이 좀 이렇게, 수출 이제 기반이 좀 열악한 그 나라들, 또 이제 통화가 좀 이제 열악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좀 많이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한국도 그 당시에 좀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은 지금도 뭐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간다. 그렇지만 그건 또 이제 나눠서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주식시장에는 오늘도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주식시장은 어차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은 또 파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00조에 육박합니다. 외국인들의 잔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오히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우리나라가 채권 금리가 많이 이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높다. 좀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이 절대금리만 보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환도 같이 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스왑 베이시스를 대부분 이제 고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스왑 베이시스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요새. 예를 들면은 외국인들이 거기서 차익 거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레벨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작년 초에 120조였는데 지금 200조가 거의 가까이 된다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은 1년 반 채 안 되는 기간에 이 정도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우리 한국 그 안전자산 국채 네. 한국의 가장 유명한 안전자산은 국채겠죠. 한국 그렇죠. 국채 이렇게 많이 선호가 높아졌다. 그러면 옛날하고는 좀 이상이 다르다. 왜냐하면 리만 사태, 리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식 그리고 채권 모두 공이 다 팔았거든요. 이런 거라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체력이 그때하고 비교하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당연히 경제 규모나 무역 규모로 보면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WTO 그 전체 무역 체제 안에서도 이미 우리가 이머징의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고 UN에서도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후진국 취급을 받는 데가 주식시장이에요. 네? 우리가 유일하게 주식시장만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주가가 올랐지만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올해 이익이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한국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주식은 제가 보기엔 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다른 채권 시장이나 FX 시장은 견조한 거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이제